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한국.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터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아.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도시, 일명 네오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우와.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어. 야, 우와.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진짜. 거예요.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야, 저건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일까지 147일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28일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재현돼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아하! 저번에 스펠링도 똑같아요.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세계를 놀라게 한 많은 예언가들 가운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예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언가도 핫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인도에 살고 있는 15살 아비냐 아난드입니다. 뭔가 홀리해 보인다. 아, 되게 처음 봐요. 15살이면 엄청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어떤 예언들을 했어요? 이 소년이 요즘 가장 핫한 예언가로 떠오른 이유. 2019년 8월 22일 아비냐 아난드가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한 영상을 너튜브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머나, 코로나! 지금 겪고 있잖아, 우리. 겪고 있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지? 그렇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놀라운 예지력으로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예측.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로 정확히 중국을 지목했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확산돼 2020년 3월과 4월에 그 위기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소름이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적중하자 아비냐 아난드는 한순간에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발생 시기, 규모, 발생 나라까지 어쨌든 다 맞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도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아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비냐 아난드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토성, 목성, 화성 등 행성들의 궤적을 보고 지구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점성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년의 다음 행적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아비냐 아난드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2020년 12월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12년? 변이. 12년. 코로나 변이. 그렇죠. 그 영... 어, 맞아. 어머. 2020년 12월 20일에 목성과 토성이 나란히 서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훨씬 강하고 큰 규모의 2차 팬데믹이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2월 전파력이 50에서 70%가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북미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가 또다시 발칵 뒤집혔는데요. 야, 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맞췄다는 거는 너무 소름 아닙니까? 아,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 이제 올해를 물어봐야죠. 올해.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직선으로 정렬하는 2021년 2월 10일부터는 얼마 전이잖아. 얼마 전이잖아.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더불어 기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전 세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 실제로 2021년 2월 13일에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2020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모두가 기다리는 코로나19의 종식 포함,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은 목성과 토성이 염소 자리를 떠나 각자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인 2021년 11월이 돼야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아난드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가요, 이제? 믿습니다.